90년대생이 온다 라는 그 책이 한동안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90년대생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 첫째는 뭐냐? 간단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미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세대들은 삶의 목적을 추구했다면 이제 90년대생들은 삶의 유희, 엔조이를 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함이란 말은 뭐 영어로 뭐 아니스트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인테그리티에 가깝습니다. 완전 무결한 정직이나 공정한 시스템 이걸 이제 젊은 애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90년대의 특징은 뭐냐? 공정의 세대입니다. 공정, 어떤 특권이나 특혜 같은 것을 가장 큰 적폐로 생각을 하지요. 그들에게 유일한 정의는 공정한 원칙과 시스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세 세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반공의 세대지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여러분 우리 반공 교육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의 세대입니다. 뭐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제 3세대가 뭐냐? 공정의 세대, 정의와 정직의 세대입니다. 제 3세대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정과 정의에 민감합니다. 특별히 뭐 부동산 취득, 병역 비리, 입시, 뭐 학위, 뭐 논문 표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잘안 봐줍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공정하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면, 특별히 뭐 장관, 정치인들 엄격하게 작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소위 말하면 이기심도 숨어 들어 있어요. 왜 특권층이 말이에요, 특혜를 왜 내가 밀려나느냐? 아주 그, 그런 심리가 사실 숨어 들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의문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정부의 중대본이 정말 애를 쓰고요. 수고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K방역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방역 제재는 정말 공정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간에 2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 참 이게 이게 참 그래요, 더구나 수도권은 2.5 단계에서 뭐 그렇다치더라도 어떻게 지방 교회까지 2.5 단계로 적용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정석인 총리님께 찾아가서 저뿐만 아니라 한교총의 몇 분들과 함께 막 항의를 하였습니다.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만큼은 2.0 단계로 적용을 해달라고 막 항의반, 설득반 막 그냥 구걸도 하였죠. 근데 일각에서는 차라리 한교총의 현장 예배를 선포해버리고 말지.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지. 뭐 그렇게 총리한테 가서 구걸하고 사정을 하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모든 걸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아마 교회에,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다면 나는 열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구걸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데 뭘 못합니까?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물이 피곤하고 다음 주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 그래도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감사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운동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분들의 마음에 동조하고, 백분 그분들의 의협심과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제 마음도 똑같아요. 제 마음도 여러분 목사들 마음속에 그런 의부심과 그런 분노와 정의의 불길이 막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쉽게도 저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 위치에 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의문사항은요, 2.0 단계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목사님들의 소리를 이 사회가 왜 외면해 하는가. 이거였어요. 그들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광화문에 모여서 뭐, 뭐 그냥 정권을 타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한 신앙의 가치로 판단하고 억울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가 정말 정의의 세대고, 공정의 시스템을 추구하는 세대라면, 아직 90년대생을 비롯하여, 그래, 한국교회 맞다, 그목사님들의 소리가 옳다,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근데 응원은커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요, 거기 기사의 댓글을 보면 왜 그렇게 비난하고 혐오를 하고 있는 걸 봐요. 여기서 저는 헷갈렸습니다. 이 시대가 공정의 시대요, 정직의 시대요, 정의의 시대가 맞다면 교회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고 아 따져보니까 맞다 그 목사들의 생각이 옳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기관을 지켜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국민들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이시대 젊은이들도 전부 다 등을 돌리고 따돌리고 있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시대를 잘못 봤어 이 시대는 공정과 정의의 시대가 아니란 말인가? 너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시대를 잘못 본 건? 난 분명히 이 책을 읽고 그렇게 이 시대를 해독을 했는데 그러자 그분들이 저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약하면 목사님.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나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증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낙인 찍혀 버렸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미움이 국민들에게 많은 누적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억울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교회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선제적 대응을 잘하고 감염자를 전혀 내지 않았다면 예. 네.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은 교회의 소리를 듣고 박수를 쳐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때 확진자를 낸 교회는 대부분 다 마스크를 안 썼어요. 밥을 먹다가 예, 밥을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집단 감염이 되어 집단 감염의 거점으로 보도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목회자들이 옳은 소리를 내내고 그것을 에, 뭐 아무리 옳은 소리를 이, 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이게 여러분요 이미지 컨설턴트,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 언론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마케팅 전문가, 최명호 대표님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대세는 아무리 그 기업의 제품이 좋고 품질이 좋아도 그 기업의 이미지가 이미지가 안 좋게 느껴지면 제품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요. 그래서 요즘 기업의 전략팀에서는 제품도 제품이지만 어떻게 하면 기업의 이미지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객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이 브랜드 앤드 커뮤니케이션. 여기에 이제 치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참이 자기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음, 자기 고객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에게 물건을 하나 팔려면요. 광고비를 7배 이상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예, 이 지금 그 고객들에게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이 물건을 두개 사고 세개 사는 이런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제는 새로운 사람 한 명을 전도하는 게더 갈수록 힘들어 갈 것입니다. 왜냐면 교회 이미지, 교회 브랜드가비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부정적으로 인각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요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냥 기도는 하시겠지만 나는 이런 걸 알고 기도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도 오로지 우리 세대인 교회만을 목회한 로컬 처치패스터라면난 여러분 한국 교회 이미지 이런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사실 저만큼 교회론주의자가 어디가 있고요? 저만큼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중에서 단한 번도 새벽기도 철학기도 수요 예배, 밤 예배 주일 밤 예배까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셧다운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 브랜드와 이미지에 엄청나게 촉각을 건두세웠습니다이 시대는 회사의 이미지 브랜드가 좋아야 제품이 팔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의 이미지 우리 교회 브랜드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잘 이렇게 메이킹이 되어야 전도가 되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사회 에 나가서 또 교구에 나가서 활동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이고 한국 교회 한교총을 대표하는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넓은 시야와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한국교 이미지와 브랜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 에덴 교 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그 이미지 브랜드를 높이시고 교회의 브랜드를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향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바라라 사랑하는 자유 든지 말지니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딜레마 속에 있을 때 저의 속에 섬광처럼 스쳐 가는 책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바로 세스 고딘이 쓴 보라빛 소가 온다. 이 책이 여러분 작년에 내가 얼마나 소개했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 보라고 마케팅 하는 사람들. 세스 고데니 하루는 프랑스 시골을 여행하다가 소들이 막 한가롭게 풀 뜯고 있는 거. 뭐 네덜란드 프랑스 근교에 가막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막 그냥 평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계속 누런 소들만 있으니까 질려버렸어요. 이제 질려버렸어. 그러다가 세스 고데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야, 저 수많은 누런 소들 가운데 보랏빛 소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 보랏빛소가 막강 중건 중 달려오면 어떻게 될까? 보랏빛소가 있다면 단숨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황홀경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분야의 최고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 보랏빛소가 온다.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이미지와 브랜드, 그리고 새로운 전도 전략과 부흥 전략에 힌트를 제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말에 한국 교회도 보라빛스와 같았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들은 말이요 참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며 문명을 퇴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 의원들은 민족의 정신적 근간을 이룰 새로운 종교를 찾습니다. 그 종교의 정신이죠. 고려는 불교를 그리고 조선은 건국의 근간을 바로 유교, 유교로 삼았습니다. 유교를 정신적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국 의원들의 대부분들은 그들이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은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전해 주었던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선교사들은 누구상과 비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가득했던 조선땅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도 여러분 병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민족 종교로 막 차림을 매김, 매김을 하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추원 이경수 선생님은요, 성공하려면 교회로 가라. 난 지금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봐요. 야, 성공하려면 교회로 가라. 아마 우리 저 김인호 집사님. 예, 이 국사를 전공하신 근현대사를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신문에다가 그런 글을 계속 쓰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근현대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러분 소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소가 어떻게 돼지가 되고 소가 어찌 개가 될수 있습니까? 그러나 소의 빛깔은 달라질 수 있어요. 소의 정체성은 본질은 그대로 있으면서요. 여러분 제가 소강석입니다. 사실은 제가 소 띕니다. 그런데 이 소강석이가 절대로 소강석의 정체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목사입니다 죽어도 목사입니다 살아도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소강석이가 잠시 모습을 바꿀 수는 있어요 선교 전략상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앱배 본질 어떻게 교회가 바뀌고, 예배 본질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잠깐 선교 전략상.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보랏빛 소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도 영혼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요, 율법이 있는 자,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 저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영혼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9장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요 너무나 뻔한 교회, 뻔한 폼에 뻔한 설교, 뻔한 예배. 보다는요 우리가 조금 더 보랏빛 유연한 소의 모습을 보이자 이거죠 그러면 보랏빛 영혼들이 막 교회로 달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보랏빛 영혼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들이요 보랏빛 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랏빛 소의 전략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많은 교인들이 늘어났고 더 많은 재정이 늘어났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교회가 보라빛 소와 같은 그런 소의 빛깔, 보라빛 소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랬을 때 영원의 보라빛 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여러분 사람들은 못 오지만 아직 그분들이 등록했다고 다올 수는 없어요. 온라인 등록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아마 지금도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 그 보랏빛 소들이 뭉쳐가지고 온라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혼의 역설적 그리고 영적 슈퍼처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 세된교회 보랏빛 소들이 몰려오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 아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미스트스의 주인공 김의영 자매가 한동안 저희 교회 잘 나오다가 지금 뭐 합숙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오늘 우리 교인들이니까요, 미스트로죠 우리 김의영 자매 많이 응원하고 많이 우리 김재일 장로님은 미스트로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게 보라빛 소화 같은 모습으로 노래를 하면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이 위로받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온 땅을 덮고 감캄함이 만면을 가질수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리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왕들이 막 이스라엘에 몰려들고 나라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막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든다는 거요 자 3절로 4절 봅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요. 자 지금 뭐요? 식모살이 하고 있고 무슴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막온하늘에 뭐 감감함이 막마음의까지 무슨 희망 이 있고 절망이 있겠어요. 아니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토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룰 것에 대한 이런 문학적 시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멀리 구원산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토가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토의 복음을 통하여 나중에 대통령도 예수 믿고 왕도 예수 믿고 장관도 예수 믿고 이런 복음이 만방에 전해질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온 세상을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교회까지. 아,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심난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돼? 그러니까 막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냥. 예. 그런데 여러분. 가마미 우리의 마음을 덮고 교회를 움츠리게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빛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이라. 그리고 갈대처럼 헤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꽃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요. 교회를 떠났던 안 나가신 자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바로 언젠가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요 여러분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저는 보랏빛 소가 한번 되어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보랏빛 소들이 교회를 향하여 몰려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예배자들이 막 가득 지금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지만. 여러분 더 많은 예배자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꿈을 꾸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 꿈은요 내 꿈만이 아니요 못나는 거희들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꿈을 꿀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달가오니 슬픔과 예.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라빛 소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첫째로 이럴 때일수록 더 생명의 가치를 알아줘야 돼.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코로나 확진자 미각을 잃어버리고 후각을 잃어버리고요. 어떤 복사님은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거는 절대로 지금도 밥맛을 잃고 정신이 깨어뜨해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도대체 모른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신성욱 교수님을 통해서 전해왔어요 절대로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고 난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제가 지켜주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이렇게 수책을 적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사랑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교회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서도 환자들을 치료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데더 출력을 하였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는 더 그랬어요. 흑사병이 막 창궐할 때요. 루터와 칼빈을 비롯해 전부 모든 종교 계획자들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을 신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박승희 목사님 오늘 아주 성경을 잘 읽는데 흑사병 환자 빨리 오늘 코로나 환자 가서 신망하고 가세요. 무서워 가지고 못 가면은 바로 제명입니다. 제명 바로 면직을 당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환자를 잘 돌보는데 주력을 했어요.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연결을 하고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고소하고 강행하고 우리가 지키되 동시에 교회가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교훈을 삼아야 돼요 교회가요 식사하다가 라면 끓여 먹다가 안 되죠 마스크 쓰면 써야지 왜안 써요 왜안 쓰고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는 방역을 더잘 지키고 확진자를 안 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초기에 현직 내과 의사이신 우리 이재훈 장로님 다근 연세내과 원장님을 다이어떼오 이런 분 칼빈대를 다녔기 때문에 의료 전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모든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메디컬 처치를 세워서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보호하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신뢰하겠어요? 교회 오면 심리적, 정서적, 영적 안녕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도 야저 교회는. 방역에 정말 애쓰고 힘쓰는 교회구나. 이웃의 건강까지 배려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막 맘카페 여기저기 맘카페에서 막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누가 찍어 주니까 보는 거죠. 교회 브랜드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최근에 이재훈 전사님께서 전염병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디컬 처치 운영에 관한 논문을 쓰셨어요. 이 칼빈대 졸업 최우수 논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이런 논문은 없었어요. 이 논문에다가 우리 교회가 행한 걸잘 넣어서 숟가락 하나 두 개만 얹으면은 책이 나옵니다. 지금 공저 소강석 이재훈 해가지고 제가 다 그렇게 책을 내려고 하는데 아무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메디컬 처치는요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였습니다. 브랜드를 높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아 세대된 교회 큰 교회지만 방역을 잘 지키며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을 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게 뭐냐 보라빛 소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들이받는 황소가 아니라 보라빛 소.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역사라고 역설해야 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영혼이요. 제가 진짜 존경하며 사랑하는 어느 유명한 가수가 계시는데 아 친척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대. 아까 문자 받았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인 케어를 잘해야 돼요 영적인 케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케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비대면 그러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소독하며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귀한 줄 안다면 우리는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비대면에서도 여러분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요 교회는 싫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지금 많이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야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아닌가?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가? 옛날 대학 다니면서 미션스쿨 다닌 분들요. 옛날에 날라리로 총동원주 때 성경 선물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걸 펴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코로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런 사람 딱 걸리면 짝입니다. 여러분요. 그냥 완전히.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온라인으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중에 교회를 나와야 되겠지만요. 그래 이런 사람들 찾아서 딱 끌려가지고 그냥 낚시에 딱 물려서 우리 세대는 온라인 지금 성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보랏빛 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 역시 보랏빛 소가 되어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 교회를 출석하는 칼대처럼 구부러져 있지만 다시 봄꽃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할수록 현장 예배의 존엄스러움과 갈망을 더하게 해줘야 됩니다 같은 예배를 하더라도요 중세 사대들처럼 억지로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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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배와 오지 말라고 해도 목사님 제발 피표 좀 주세요 사모에서 오는 그 예배는 임제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그 영적 경험 자체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이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예배 오고 싶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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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으은 환장할 정도로 말이죠. 심지어는 예배당 근처라도 와보려고 막 자동차 뚜루를 하게 되고요. 교회 앞마당이나 주차장 땅이라도 밟아버려고 그 이곳에 와서 부교역자들에게 막 헌금을 전달하고 기도받고 가고 말이죠. 그래서 잠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예배가 저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우 예배원 바로 대보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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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름 수련회 때요. 이거 지금 8월 팬데믹 바로 이전일입니다. 여러분 본당과 비전홀을 꽉채워놓고 마. 예 주님을 삼하고 예배를 삼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저런 장관을 이루게. 내가 그래서 임영웅 씨를 좋아했는데 이번 딱 오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세상에 또 팬데믹이 걸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김우영 장모님이 쫙좀 한번좀 공연 좀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강력한 영적 역설적 슈퍼처치를 이루는 에너지가 되었어요. 현장에 못 모여도 온라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적 역설적 위대한 부족 공동체 슈퍼처치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내가 이번주에 새벽기도도 인도한다니까 물론 10% 넘어가면 안되겠지만 우리가 법원 지키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장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줄을 서서 비펴받으려고 막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잡기에 갈급한 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힘나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세 번째로 기존의 매뉴얼과 관성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창의적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늘 하던 대로의 관성의 유혹에서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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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했던 매뉴얼만 돌려 이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뻔한 노래 여러분 옛날에 뭐이 오래된 가수들이 부르면 아저 노래 뻔한 노래였어 그런데 어거 그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을 그냥 발상의 전환을 딱해야 공중파에서도 못하는 걸 발상의 전환을 자른 거잖아요 이 창의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창의적 사고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세계 최대 인문학자 코로나 시대에 유발할 날이야 이렇게 두꺼운 책한 권보다 트로트 가벼운 돌의 한 곡이 국민들을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고무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사이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옳고 그름의 강력한 우리의 주장보다 패여가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교회가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감동의 어떤 돌이나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제가 한번 해독을 해본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만 지키려 하지 말고 우리들의 카르텔, 우리들의 연못, 우리들의 도성만 쌓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현대인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비 기독교인들에게 호기심을 주며 당길 수 있을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볼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창의적인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돼. 평범한 것으로는 안 됩니다. 탁월해야 돼요. 리마커블. 아주 특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스페셜한다 말이에요. 매우 좋은 것으로만 안 됩니다. Very good is dead. 쫓아가나요. 탁월한 교회, 특별한 목회자. 저는 원래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잖아요그때또 어찌 보면 특별해요. 보면은. 그러므로 2001년 새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요. 새술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 부대, 새 부대.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고 나면 다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빛 축에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빛자이 나머지는 집에 가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화상 중 예배를 도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요. 우리 최초로 했는데 이게 미스터 트롯 팀들이 와서 이거 세팅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라피 초청 주일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난 오늘 제가 한복 입은 다른 깨 깜빡 잊어먹어고 왔어요, 엄마. 손님들 와 가지고. 세이든 슈퍼 선데이. 러블리 주일. 홀리 트라이브스 주일. 에델바이스 성탄절. 시가 기가 막혀 꿈 같은 예배였습니다. 드라마 같은 예배. 화상줌 예배 때문에 연말연시에 저는 3박 4일에 꿈같은 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같은 축복 안수기도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다리 뻗고 등놓고 있을 때 저는 31일 날 아홉 번의 기도회와 축복기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줬습니까 그리고 송구영신예배 아 저는 여러분 정말 제가 아 이거구나 패심이 딸려 호흡이 딸려요 어, 이러다 사람이 죽네? 근데 사람은 함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가 화상주물하니까 한국교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온택트를 넘어서 영택트를 하게 된 겁니다. 온택트를 넘어서 영택트 스피처럴 컨택트를. 올해도 저는 계속해서, 아니, 제 평생 관성의 혹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창의적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 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김현석 권사님이 오셨어요. 뭐 예, 땅을 팔아서 11절을 갖고 오셨어요. 아, 우리 문장로님 뭐 오늘 유튜브로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뭐소강석이 저런 것이 무슨 근종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현석 권사님은 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정권사님뿐만 아니라 저는 진짜요. 가방끈도 별로예요. 뭐 스펙도 별로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창의적 발상과 계속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새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모두가 찬란한 바보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도자가 없고 어른이 없습니다. 모두가 지도자가 모두가 찰났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나는 놀고 너는 잘못됐다고 말이죠. 참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끌어내렸던 한국교회는 그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분열하기를 잘하며 그냥 균열의 대가를 지금도 혹독하게 치르고 있어요. 남극의 펭귄들 아시죠? 맨 앞에서 걷는 퍼스트 펭귄이 있대요. 펭귄들은 너무 혹한의 추위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막탁 붙어서 오들오들 여러분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허들링을 하는 겁니다. 허들링이요. 참저뭐강강술레 같잖아요. 허들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허들링을 주도하는 퍼스트 펭귄이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 얼마나 신비로워요. 저 동물들도 지그들 살라고 말이죠. 이 여령 교수님은 바로 그것을 영하 40도의 사랑이라. 어디서 강의할 때는 영하 40도 본인의 책에서 생명의, 생명의 자본이다 그 책에서는 바로 50도 뭐 영하 40도건 50도건 막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튼간에 영하 50도의 사랑 근데 바닷가에 도착하여 이제 먹이를 구우려고 뛰어들어야 하는데 바다에는 천적이 많아요 뭐 바다 사자 바다 표범들이 많아가지고 퍼스트 펭귄이 딱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무나 뛰어들면 안돼 이때 아무나 퍼스트 펭귄이 뛰어들면 여러분 그건 자살골이요 죽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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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펭귄이 다 보고 있다가 이때 나오고 딱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용기를 내서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령 교수님은 이 퍼스트 펭귄을 뭐라고 말하느냐? 찰나난 바보라고 말합니다. 찰나난 바보. 어찌 퍼스트 펭귄뿐이겠습니까? 그 퍼스트 펭귄을 따르는 펭귄들도 찰나난 바보들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지난 한해 우리 세대 교회 팔자치 아, 이걸 다시 더듬어 보면은 찬란한 바보들의 행진이었다고 여러분 모두를 찬사하고 싶습니다. 오늘 화상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1부, 2부, 3부 계속해서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요. 오늘 또 지금, 지금 몇 명입니까? 3,500여 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마 이거 가족들로 하면은 뭐 7, 8천 명 이상 넘겠죠. 여러분, 찬란한 바보. 정말 제가 이 찬란한 바보가 되어서요, 내가 앞장을 섰을 때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 성님들한 사람도 군소리하지 않고 다 따라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교를 세우자는 일에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우리가 물질을 투자했고 한국계 브랜드를 높이는데 예비 회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앞장을 섰습니까?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런 찬란한 바보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폐쇄를 당하여 참 슬픔을 앓고 있는 교회들도 제가 앞장서서 반드시 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분들의 예배도 회복이 되고 그분들의 시설도 다시 회복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국교를 향하여 영하 50도의 찬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굳세어라 금손아 굳세어라 성도들아 말이여 영하 50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모두가 허딜링을 하며 허딜링을 하며 버티고 이겨냈다면 올해도 허딜링을 잘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허딜링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보라빛 소들 보라빛 영혼들이 몰라오 몰려오는 위대한 부흥의 꿈 같은 역사가 올 한해 원 어게인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기. 별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우릴 힘어도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보라피 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피 소.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선교 전략상 우리 모두 보라피 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생명의 가치를 알고 영혼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존엄하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창의적인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찬란한 바보들의 행진을 할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퍼스트 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업장에도 퍼스트 처치, 아, 퍼스트 평비. 우리 사업장에도 찬란한 바보들의 역사가 그 행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멘. 없어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찬란한 바보로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영어. 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모두가 보 o 빛 영혼들을 다시 찾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폐쇄당한 교회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과 함께 예배 본질과 함께 다시 한번 저들의 교회도 회복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이제 10% 대면 예배 지방에는 20% 대면 예배를 두면서 얼마나 현장 예배가 소중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보랏빛 소의 전략에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